자, 신피님이 휴가 때 카니발 어떨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고죠. 승용차 뒷좌석에 3명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뭐 9인승 독립 시트, 그리고 7인승의 릴렉션 시트 이용하면은 정말 여름 휴가가 즐겁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우, 하늘이 상당히 맑고 더운 휴가 전에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토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한 대, 두 대, 그리고 총 세 대의 차량 출고 대기 중인데, 뒷차는 지사 차량 맞죠, 신피디님? 네, 아직 번호판을 등록을 안 해서 출고 전. 그리고 본 차량은 번호판을 달고 출고 직전인데, 본 차량 한번 비춰주시죠. 후속 쪽에서. 오, 이렇게 많아, 선물이. 와. 자, 순정 시트 9인승이네요, 그죠? 새들 브라운 컬러고, 본 차량은 리폼 튜닝이 전혀 0, 제로인 상태에서 또 출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튜닝은 고객님께서 가까운 지사나 혹은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즉,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5,920만원 맞죠? 심피디님. 그대로 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네요. 뭐,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까요? 레드포인트 기아에서 원 제작자 차량으로 넘어오는데 다시 양도가 안 돼서 손님들께 이렇게 꼭 필요한 용품들도 같이 사서 실어준다는 거 유튜브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죠? 자, 어쨌든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상태 그대로 기아 하이드마에서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출고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량은 딱 보면 시트만 봐도 이제는 7인승이라는 것이 딱 보이죠. 현재 7인승의 싱킹 시트를 승차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 뒤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싱킹 많이 보셨겠지만 딱 당겨주면은 그대로 접어서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해야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아톤에서 직접 제작하는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딱 내재되어 있어서 후속에 짐 싣고 내릴 때 야간에 아주아주 유리합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인데 측면 쪽하고 2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측면 쪽에서 비춰봐야 예쁘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시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에는 최고죠, 신피디님.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본 차량 1열 쪽, 매일 동일한 영상이지만 또 열어봅니다. 자, 본 차량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뱅크가 없기 때문에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톤에서는 시그니처만 취급한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신피디님한테 미안한 거, 즉 안으로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이 천국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 본 차량은 그대로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 유지했고 목 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이 목 쿠션은 거의 필수죠. 4세대 신형 카니발 3세대 뭐 거의 전 차종에 목 쿠션은 안전과 편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아톤에서 이미 50만 개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자, 1열 쪽은 특별한 거 없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 위에는 톰 그레이, 그 위에는 비닐, 그 위에는 제 신발. 1열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2열 쪽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시트라고 했는데, 7인승 리무진 시트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신피디님? 바로 릴렉션 시트죠. 물론 아투원 전동 시트도 얼마 전에 영상 올렸습니다만, 나름 또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정도로 탈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패밀리카로 또 7인승만한 게 없고 7인승의 2열의 릴렉션 시트를 다 보면, 뭐 제가 물론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왜? 요트 바닥, 평탄함이 요트 바닥이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는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죠?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한 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 릴렉션 시트. 자,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포지션, 제 뒤쪽 3레는 승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 가서 릴렉션 시트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이미 릴렉션 시트
어시스트 포지션 해놨죠. 원터치로 리액션 시스트가 되고 더불어 이렇게 언더 서포트까지 내려오게끔 버튼 조작을 측면 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편해요, 심피디님. 자,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가장 느낌이 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모니터. 아니죠. 모니터는 당연한 거고, 송풍구. 에어덕트 구조,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지금 이제 다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두 개의 송풍구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여름철에는 이 송풍구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아트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힘든 기술인데 모두 완벽하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이렇게 직풍 그리고 닫아주면은 간접풍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여름철에는 정말 송풍구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나름 잘 어울립니다.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재질이기 때문에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확실하다고 자주 전해드렸고, 기아 순정에 있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과는 개방감이 훨씬 더 좋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설명 당연하죠. 자, 모니터로 설명하려니까 원인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트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승차 모드로 원위치가 됩니다. 기아 그 7인승 릴렉션 시트 나름 아트원 전동 시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2열에서 대우받는 느낌이죠. 정말 편리합니다. 자, 승차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 설명을 해야죠. 모니터 잘 비춰집니까, 심피디님? 네. 이렇게 버튼 뭐죠 이게? 무시동. 네,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21.5인치 스마트 TV인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엄청 큽니다. 그리고 화질 짱,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만 열어주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쭉 비춰주시죠. 센터 쪽이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샤무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밝기 조절, 색상이 변화를 할 수가 있죠. 좋아요, 아톤. 정말이지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도 자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인기 짱.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3열 쪽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 제 신체 조건 아시죠, 심피디님? 네. 네, 들어오시죠. 네, 더운데, 여름에 더운데 뭐 들어와서. 자, 제가 지금 싱킹 시트 3열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물론 더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준으로 아이들은 넉넉하고요. 제 키 정도면 이렇게 3열에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 베개가 있어서 나름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인승을 구매하시는 분들, 물론 승차가 매일 7인승인 분들도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4인승 이렇게 많이, 4인 가족이 많이 타는데 2열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은 정말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죠. 자, 요즘에 휴가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 휴가철 얼마 안 남았는데 아트원에서 이 자리도 설명할까요? 데모카. 네. 아트원에 휴가 전에 꼭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 두 분을 모십니다. 자, 사양은 제가 또 따로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만은 디젤 9인승 한 대, 디젤 7인승 한 대. 즉, 디젤 9인승은 용인의 현재 4인승 의전용으로 데모카로 사용하고 있고, 디젤 7인승은 현재 6인승 전동 침대 시트 전기 장치까지 완전 풀로 된 차량이 아트원 본점에 전시되고 있는데, 본 차량 두 대, 여름 휴가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휴가 전에 꼭 차가 필요하신 분은 빨리 제 아래 전화번호로 주시면은 성심껏 대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 시트의 간단한 튜닝 작업,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신차 패키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패밀리카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바깥쪽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7인승 차량 출고 영상 보여드리고 더불어 아트원 데모카 두 대 휴가 전에 쓰실 분 있으시면은 빨리 연락 주라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 덥고 여름 휴가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뭐 패밀리카로 7인승만한 차 없지만, 물론 뭐 GV80, 펠리세이드, 기타 여러 가지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이렇게 간단한 튜닝 작업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 있고요. 현재 출고된 차량은 아마 휴가 전에 모두 다 출고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주시면은 최소 2개월 더 빨리 드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